everyone, how are you? Welcome back my channel, my love BTS. Today I am explain to K-pop start live video translation in 17 language. So army, don't forget my channel my love BTS, like, comment and subscribe my channel. So K-pop fans, are you excited? Let's go armies, now start K-pop live video. 내가 이 시간에 찾을 줄 몰랐겠지. 어? 안녕. 나 댓글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왜냐면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줄 그 홍삼 에키스가 그 박스에 있고, 이제 그 종이 박 그 종이 뭐라 해야 돼? 종이 가방? 그거에다가 지금 고정을 해놔가지고 그 좀 단차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답장이 안 보여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틀에 휴대폰을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댓글 보려면 이래야 보여. 안녕. 나는 굿모닝이긴 한데 아침이니까. 7시니까, 아침 7시니까. 근데 난 아직 안 잤다는 거. 왜냐? 왜냐? 잘 잤어? 잘 잤니? 잘 잤어요? 좋은 아침. 난 자야 돼, 이제. 나 솔직히 진짜 자려고 그냥 잠옷 입고 있었다가 이게 오늘 입었던 옷인데 바닥에 그냥 내팽겨 쳐놓고 자려고 하는데 와,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야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라이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 주섬주섬 옷 다시 입고 비니도 오늘 썼던 옷 생각나서 왔습니다. 아, 나 이제 이 뒤에 있는 기타 왜? 아니, 기타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게 내가 워낙 게으름뱅이라서 잘 안 되더라고. 배워야지, 나중에 무대에서 기타도 치고 해야 되니까. 아차차차차 몸에서 뼈소리가 많이 나죠? 뭐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는 숙제를 일단 완벽하게 했다는 뜻이고, 숙제를 했다니까 이제라는 말이 붙었겠지. 쉬어. 숙제를 했으니까. 밥 먹었어.
아침밥 먹었죠, 방금. 안 먹으려고 했다가. 난 식욕이 강한 것 같아. 수면욕, 이제 식욕, 이게 되게 난제잖아. 난 식욕이 더 강한 것 같아. 지금도 되게 피곤한 상태고, 자려고 했다가, 컵누들. 컵누들, 그거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불려, 아니다. 뜨거운 물, 컵누들 그거, 매콤한 맛 있을 거야, 그거. 그거 이제 뜨거운 물에 불려놓고, 스프랑 이렇게, 건더기 스프 넣어서 다 불려놓고 이제 계란 하나랑 근데 휘핑크림 한 스푼 계란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어놓고 이제 그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이렇게 좀 적당히 둘러가지고 이제 얘를 해놓고 현미밥 하나를 돌려놓고 이제 계란이랑 이걸 좀 휘핑크림이랑 섞어가지고 냅뒀다가 컵누들이 좀 불었을 때 가위로 이렇게 짝짝짝짝 썰어가지고 냅둔 다음에 이제 예열이 됐을 때 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램블을 하고 그 다음 스크램블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됐다 싶을 때그갈 색깔 나오면 안 되고 진짜 뽀얀 상태 그때가 국물이 잘 먹기 때문에 계란을 이렇게 적당히 진짜 최대한 그냥 덩어리가 졌다 싶을 때 이제 그 컵누들 그 같이 면이랑 국물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계란이랑 그 달걀이랑 이렇게 좀 했다가 어느 정도 물이 증발이 됐을 때 현미밥을 넣어가지고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김자반 이렇게 넣고 볶아가지고 좀 먹었어요. 근데 그게 뭘 만든데 왜냐면 현미밥 그것도 140칼로리인가 130인가 그러고 컵네들도 얼마 안 돼가지고 500칼로리도 안 먹었어. 요즘 이제 살 빼고 있기 때문에. 살도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어깨가 좀안 좋아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좀 이렇게 몸이 좀 많이 굽어 있어서 거북목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랑 그래서 오늘도 운동 가야 되는데 피부과 갔다가 운동 갔다가 스케줄 갔다가 아무튼 오늘 저는 앞으로 4시간 뒤에 나가야 돼요. 4시간 뒤에 피부과를 가야 돼. 그래서 피부과 가서 좀 쉬다가 자면서 관리 좀 받고 또 운동하고 제가 이렇게 좀 굽어 있는데 운동을 요즘 너무 안 해서 이게 등 근육이랑 그 어깨 후면 쪽 근육이 많이 좀 줄어가지고 이게 내가 몸을 쓸 때나 아니면 씻을 때나 양치할 때 어깨가 많이 아프더라고 팔꿈치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잡으려고 하고 있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치능 디핑도 다시 사가지고 여기 이제 냅둬가지고 운동하려고 하고 덤벨도 좀 사고 그 AB 슬라이던가 복근 운동하는 거 그것도 좀 사고 주문해놨고 아그 설치하기 너무 귀찮은데 진짜 혼자 사기 좀 빡세거든 근데 또 내가 잘하긴 해그 설치 같은 걸 잘해서 조립을 잘해. 어릴 때부터 레고 이런 것도 너무 잘했어가지고 해놓고 집에서도 좀 틈틈이 운동하고 하려고요. 아무튼 제 일과를 지금 말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이렇게 뜬금없이 찾아와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보고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어깨에 보면 이 고관절도 그렇고 이 오른쪽 어깨도 그렇고 제가 왼쪽은 너무 괜찮아. 왼쪽은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아마.
평소에 많이 굽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잡아서 딱 경감 내리고 이렇게 딱 팔을 펼쳤을 때 이렇게 쭉 했을 때 여기서 이 힘줄이라고 해야 되나? 연골이라고 해야 되나? 툭툭 걸리는 거 알아요? 윤경도 이것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하던데 저도 약간 그쪽 끼가 보여서 이거를 좀 근육으로 좀 잡으려고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있지 마세요 진짜. 야, 이 말려 말려 이게 몸이 이렇게 말려서 안 돼.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딱 허리는 펴고 뭐 여기 이제 등쪽 여기 이쪽 부분은 좀 말려도 돼.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허리는 펴고 여기는 말려도 되되 고개를 좀 들어야 돼. 고개만 들어도 이게 어느 정도 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뭐 앉아서 공부하거나 업무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라도 딱 업무 하다가 5분 정도면 솔직히 막 뭐 그렇게 방해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 딱 척추 딱 이렇게 쫙 세워주고 여긴 살짝 편하게 냅둬 그냥 상체는 그냥 딱 위를 바라봐 이렇게. 평상시에도 걸을 때도 이렇게 턱을 좀 들고 다녀요. 저는 잘 때도 그 목침 베개 써요. 동그랗게 생긴 거. 아, 베개 없이 지냈을 때는 수건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완전 고개가 들리게 이렇게 자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도 침대에 이렇게 각져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각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스트레칭을 쭉 해요. 이렇게 점점 내려가 이렇게. 그거 하는 게 괜찮더라고. 여러분들도 내 스트레칭의 중요성 알았어. 내가 여기가 짧아 햄스트링이. 그래서 이 엄청 뻣뻣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딱 이렇게 다리 벌려가지고 이런 스트레칭도 이렇게 해주고.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요.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 자, 자, 자. 잘 자. 악몽 꾸지 말고. 좋은 꿈도 꾸지 마. 그냥 꿈꾸면은 깊게 잔게 아니래. 내가 여러분들도 뭐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아무 꿈 꾸지 말고 그냥 푹 자. 깨지도 마. 한 6시간. 잘수 있는 시간만큼 푹 자,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여유 있을 때는 좋은 꿈 꾸면 좋지. 근데 막 내일 막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막 꿈꿔가지고 아, 잔거 같지 않으면 또 그렇잖아. 최대한 회복하고 쉬어야지. 잠시만, 내가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댓글이 안 보여. 안경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안경이 너무 귀찮다, 갖고 오기가. I love you. 일하러 가다. I'm working. At 11 AM.
귀엽다. 귀여워. 여러분들은 참 한결같다. 한결같아. 아? 잠시만, 뭐라고? 뭐 봤던 것 같은데. 두렵다고. 어, 이거 다음이었는데? 뭐가 두려워? 나 아직 새로운 레시피 없어. 뭐 레시피 생기면 알려줄게. 아니 이게 댓글이 왜 사라지냐?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잠시만, 올렸잖아 내가. 위버스 일 안 하니? 아니 잠시만. 어? 어디 갔지? 고마워. 내 스타일 좋아해줘서. 어디 갔어?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한가 봐. 댓글이 왔다 갔다 안 해? 나 분명히 잠깐 그 올라간 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일 안 했어요. 오늘 일 안 했고 오늘 진짜 늦잠 자가지고 있다가 그냥 잠 안 와가지고 킨 거예요. 뭐가 두렵다 했는데 누가? 왜 뭐가 두려워? 두려운 게 있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두려운 걸 없애려고 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혹은 내 스스로 두려운 게 해결이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지. 어떻게든 두려운 건 안 좋은 거니까. 점심으로? 나는 오늘 점심에 샐러드 먹을 건데 내가 또 기가 막힌 샐러드 집을 또 찾아냈거든. 또 너무 맛있더라고. 슈퍼푸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운동하면서 먹기에 너무 좋은 그거는. 근데 좋아. 물론 이제 슈퍼푸드에 기재된 뭔가 그런 식품들을 보면 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게 좀 많지. 그때 뭐 그건 내가 뭐 뛰어서 혹은 운동해서 없애면 되니까. 지방 같은 거.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은 좀 건강하게 드시는 게 어떨까요? 나 샐러드 먹을 건데. 샐러드 먹어. 샐러드. 나는 훈제오리랑 플러스 닭가슴살 추가한 샐러드 먹을 거예요. 점심에 딱 한 점심보다 좀 늦은 점심. 그때 한 점심. 내가 시간을 언제 나지? 피부과 갔다가 운동 갔다가 그때 잠깐 시간이 나네. 그러면 점심이네. 더 언제 가지? 아니다. 아,
오케이. 한 시쯤에 먹겠다. 오후 1시? 1시 반? 그때쯤 점심 먹겠네. 봐봐, 이게, 아휴, 잠시만. 이게 지금 고정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번역해봤는데 그냥 자고 싶었는데 이제 자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해요. 고맙다, 번역해줘서. 당신은 우유를 마십니까? 마시죠. 우유, 저는 유제품이 몸에 안 맞아요. 뭐, 달걀이랑 우유, 뭐, 치즈, 버터, 이런 거다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맛있는데 먹어야지. 그렇다고 막 과식하진 않고. 어떤 샴푸 셔야지? 사야지? 샴푸? 저는 샴푸 그향 있는 샴푸 안 써요. 그냥 좀 두피에 건강한 샴푸 추천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저는. 좀 향료가 많이 없는. 바디워시도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 써요. 아니다. 저는 그냥 그 저자극 약산성 폼클렌징 있죠. 그거를 써요. 몸 닦을 때도 그거 쓰고. 그러고 있어요. 얼굴 피부랑 몸 피부랑 좀 결이 많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몸 닦을 때는 항상 그 타월 쓰는 거 같고. 아무튼 샴푸 저는 몰라요. 그냥 무향 샴푸 쓰는 거 같아요. 요즘 기타 안 쳤어요. 그래서 기타 그 최근에 받았던 선생님한테 되게 죄송해요. 기타 너무 재밌는데 하고 야 찾다가 연락 안 드리니까 얘는 뭘까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얘는 그때 레슨 때 잘해놓고 왜 연락이 없지? 이러고 있지 않을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요즘 이제 준비할 것도 있고 좀 하니까. 뒤에 누구야는 이제 그만해. 뒤에 누구 있으면 뭐 귀신 뭐 있으면 어때? 나는 진짜 그런 적도 있다니까. 귀신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제 이집 살기 전에 내가 진짜 귀신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래서 한 새벽 2시쯤인가? 그때 모든 집안에 불을 다 꺼놓고 고스트 헌터들이 쓰는 그 알죠?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귀신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뭐 오류골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주파수 같은 거 이렇게 막 해가지고 색깔 불 들어오고 소리 나고 하는 거를 진짜 집안 곳곳 다 해외 배송시키고 해가지고 다 구한 다음에 새벽 2시에 그거를 다 이제 설치를 해놓고 방 곳곳에 혹은 이제 거실에 해놓고 이제 난딱그 거실 불다 꺼놓고 딱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고 소리가 나게끔 기다리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 음기가 많이 없었나 봐. 그 음기라고 하는 게 맞나? 좀그 어두운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음량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나 봐. 나는 진짜 좀 궁금했어가지고 진짜 스케치북이랑 그 유성 매직 같은 거 이렇게 냅두고 혹시나 대화가 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영상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 해놓고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막 이것저것 들고 다니면서 방 구석탱이 화장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나더라고 소리. 그래서 그냥 포기했지, 귀신 만나는 거는.
근데 진짜 왜 나는 그런 걸 안 믿진 않아요. 믿는데 얼마나 한이 쌓였으면 이 여기에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궁금했었어. 왜냐면 나 그 뭐야 숙소에서 한번 귀신을 본 적이 있으니까 있나 보다 하고 한번 대화 한번 하고 싶었지. 몇 살인지 언제 이렇게 그렇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 나누고 아 그랬구나 하면서 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궁금했어. 너 솔직히 지금도 똑같아요. 하고 싶은데 나 그때 어떤 그 열정으로 그 장비들을 다 구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랬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갑자기. 잘 있었다. 잘 있었어요. 분노의 질주 못 봤죠. 분노의 질주도 못 봤고 나 아바타2도 못 봤고 범죄도시 이번에 나온 것도 못 봤고 못 본 게 되게 많아요. 보고는 싶은데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은 거 알아요? 내가 MBTI가 ISFP잖아요. 누워있는 게 가장 좋은. 근데 또 막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주거나 하면 되게 잘 노는. 아, 봐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나랑 같이 영화 볼 사람.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 사람 없나? 영화 보러 가자. 내가 한 관을 빌려볼게. 공유하자. 재밌겠다. 공식 스케줄이 아니라 회사 몰래 이렇게 회사 원래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스파이를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꼬드겨서 야미들이랑 스케줄을 맞춘 다음에 딱 모여서 영화 보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첩자를 구해야 돼. 이 스파이를 마피아를 한 명 고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싹 영화 같은 거 보고 재밌겠다. 좋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 나는 한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어쨌든 이 사회나 이 시스템에는 번역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다른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말하고 싶은 거를 설명을 못해. 물론 뭐 하면은 이게 막 내가 동시청력을 해주면 살 수 있겠지만 나 아직 그런 깜냥이 안 돼. 그러니까 미안해요. 그래도 번역해주고 이렇게 좀 들어주고 해서 감사하네요. 나도 뭐 너무 하고 싶지. 어떡해. 나는 지금 27이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네. 나도 지금 요즘 노력하고 있고 하는데 좀만 기다려봐봐요. 나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은 너무 이해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언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답답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줘봐요. 나 내 성격 알잖아. 오래 못 가는 거, 그래 귀찮은 거 많은 거.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우리. 알겠죠?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 아미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말이 되게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근데 제 눈에 다 보여요. 이게 번역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방금도 뭐 무시하지 마, 뭐 Can you speak, 뭐 Good morning. 이게 다 보이니까 또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굿모닝 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 근데 내가 굿모닝이면 거기는 굿모닝이 아닐 텐데. Good afternoon 아닐까? Good night 아닐까? 뭐 나한테는 굿모닝이 맞긴 하지. 했었으니까. 아, 이것도 너무 지겨워. 내가 이 말을 읽기 전까지 숨을 안 쉴 것이다. 그러면서 숨 쉬고 있는 거 다 알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은 무의식으로 숨을 쉬어요. 3시간 잤어. 왜? 3시간밖에 못 잤어? 난 안 잤어. 난 안 잤어. 이제 곧 자야 돼. 3시간 자야 돼. 3시간. 또 근데 여러분들이랑 좀 수다 떨다가 하면은 또 지금 뭐 몇 시간 지날지 모르는데. 어? 잠시만, 오늘 화요일인가? 월요일이잖아. 그럼 좀 데몬 슬레이 안 나왔지 아직. 어휴. 이게 종이라서 예민해. 건들면 안 돼. 지민이랑 비 오는 날 연습실에서 싸움설 풀어주라. 아, 지민이가 라이브를 안 해준다. 아, 그때 뭐 때문에 싸웠더라, 지민이 형이랑? 암튼 그랬을 거야 아마. 이제 연습생 때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춘기라는 게 뭔가 뚜렷하게 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도 많이 어리기도 했고 지민이 형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막내 다음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뭔가 연습을 하면서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말투 때문에, 제 예전에 제 말투는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천사 같은 호비 형이 화냈을 정도로 제가 막 말투가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말투가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좀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형들이 좀 주의를 줬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지민이 형이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나도 이게 되게 기분이,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알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냐면 내가 했던 행동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나도 뭔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지민이 형한테 이제 토를 달면서 승질을 냈지.
승질을 내가지고 지민형이 화가 나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민형이 나보고 너 이제 너 내가 케어 안 할 거라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민형이 이제 박차고 나갔어.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 이렇게 있다가 지민형 가고 나도 이제 나갔지.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숙소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 혼자 이제 이 주변을 서성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때리고 계속 걸었어요. 걷고 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가 어디 나 저는 방향치에다가 길치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또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글프고 슬픈 거야. 막 뭐라 해야 될까 그 북받쳐가지고 막 그냥 막 혼자서 엉엉 울다가 이제 지민이 형한테 전화했죠. 근데 지민이 형한테 전화하는데 또 아닌 거 같은 거야. 아, 내가 왜 전화를 해야 돼? 아, 이러면서 또 끊었어. 그러다 또 다시 전화를 걸어. 또 끊었어. 그래서 또 전화를 걸었는데 지민이 형이 이제 딱 바로 받아가지고 너 뭐 하냐고 이러길래 아무 말 없었어. 지금 너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다고. 뭔 소리냐고 그게. 아, 나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이제 나도 이제 저는 이제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혹은 그럴 때 좀 눈물이 팍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막 울면서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내 새끼 어디야? 이러길래 모르겠어요. 어디야? 주변에 뭐 보여? 지민이 형이 주변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편의점 하나 있어요. 야, 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안 돼. 아니요, 근데 좀 택시 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울다가 그때 또 비가 막 왕 와. 비가. 그래서 택시 잡고 이제 집 가가지고 했는데 지민이 형이 딱 앞에 있더라고. 지민이 형이 어디 갔었어? 이러면서 또 승질을 내. 모르겠어요. 지민이 형 보는 뭐 눈물이 또 왕 나. 그래가지고 지민이 형이 이제 옥상으로 딱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또 얘기하다가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때는 이미 서로 풀렸어. 그때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지민이 형도 막 하면서 서로 이제 기쁨에 포옹을 하고 딱 그 방으로 내려갔죠. 집으로. 그 다음날 내가 눈이 진짜 눈을 떴는데 눈이 이랬어 진짜 눈이 탱탱탱 부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화였다. 지민이 형 이거 얘기 안 해줘도 돼. 아 웃겨. 나 드럼도 하다가 요즘 안 해요? 드럼쌤이 드럼 언제 배우냐고.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끌리는 것만 하게 될까? 아, 미치겠다. 재밌네. 재밌구만. 책 읽는 사람. 최근에 책 하나 샀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처음 본다. 왜냐? 책을 아직 안 읽었거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읽으면 나도 좀 명석해지지 않을까? 좋았어. 어? 반대로 적었나 봐. 여기가 안쪽인가 봐. 길이가 안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아닌데? 아, 요렇게. 맞아, 반 접었지? 아, 요렇게네.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여기서? 이것도 아니야. 여기서? 이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 아하! 경계를 보면은 여기가 반인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 이렇게 접었네. 그렇지. 요렇게. 그치. 내가 혼잣말이 너무 많나? 윤경 콘서트 가냐고요? 윤경 콘서트 가야지. 가야지. 윤경 멋있죠? 나 그거 봤어. 기타. 아, 내가 얘기했나? 기타 줄 끊어진 거 봤다고 한 거. 윤경 콘서트 보러 가야지. 그때 아미들도 보고 좋겠다. 아니 무대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릴까 그냥? 무대에서 인사 하나 할까? 윤기 형이 만약에 허락해주면 나 인사한다 진짜. 윤기 형이 이거 보고 먼저 얘기 꺼내주면 한다. 올라가서 인사할게 내가. 헤매까지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윤기 형이 이거 뭐 못 보면은 뭐 나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 뭐. 안 그래도 그 민규한테 연락 왔어. 선우공 찍자고. 근데 얘 찍을 생각 없어 내가 봤을 때. 말만 그래 말만. 아침이니까 노래 한 곡 부를까? 어? 아니 이거 초파리가 왜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어. 맞아, 초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가만 있어. 좀 중심을 잡으란 말이야. 그렇지. 진짜 더워 죽겠습니다. 아체도니아 시작합니다. 먼저 잘 씻은 사과 한 개, 내등분해서 심지 제거해주시고 작게 잘라줍니다. 파채 그릇에 넣어주시고 키위는 두 개 반 잘라서 살 안쪽으로 티스푼 넣고 한 바퀴 돌리시면 이렇게 속살만 나옵니다. 잘라서 넣어주시고 파인애플은 머리랑 밑부분 잘라서 팔갈죽 해주시고 심지 부분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칼을 대보면 칼이 잘 들어가는 부드러운 속살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찾아서 칼을 쭉 내려서 자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게 잘라서 넣어주시고 바나나도 두 개 껍질 벗겨서 자르고 넣어줍니다. 이 마체도니아는 사실 아무 과일 이나 넣어서 드시면 되지만 특별히 딸기 정도는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딸기 500g 잘라서 넣어주시고 블루베리 250g도 넣어줬습니다. 설탕은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4스푼 넣었어요. 레몬즙 75에서 100ml 정도 넣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랩핑해서 냉장고에 3시간 이상 뒀다가 꺼내시면 이렇게 달달한 과일즙이 나와요. 이대로 드셔도 맛있는데 저는 보통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습니다. 오늘은 손님 쌍이 나갈 거라 뭔가 좀 다양하게 넣었는데 사실 저도 혼자 먹을 때는 딸기에 과일 한두 개만 넣고 먹어요. 나올 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우 진짜 더워 죽겠습니다. 마체도니아 시작합니다. 먼저 잘 씻은 사과 마체도니아? 네 등분해서 마체도니아라는 건가 봐. 저것도 맛있겠구만. 내가 좋아요 눌러놓은 거 보면은 1분 요리 뚝딱이형, 그 다음 육식맨, 그 형은 고기남자 고기남자 맞지? 고기남자 아 고남 요즘 이제 쇼츠 영상 활발하게 하고 계셔가지고 그거 보고 있고 또 누구 뭐지? 그 다음 먹어볼래 물음표 맞을 텐데 어 먹어볼래 샤르윗 이거랑 그 다음 그거 그 요정 요리 요정 아 요 나 있어 이거 보관함 보면은 좋아요 목록에 있어 마법소년 김셰프 그분이랑 레시피 읽어주는 여자랑 요리 그거밖에 없어 진짜 자주 보는 게 그다음 은수저가 아까 그분이고 1분 요리 뚝딱이형 그다음 매일 만나 그다음 또 어딨냐 나 생각보다 많이 해놨다 나도 모르는 사람 거를 그냥 눌러놨네 뭐 백종원 선생님 건 무조건 있고 내가 뭔가 자주 아 자취요리식 반무땡님이랑 만원요리 최씨남매랑 썸앤쿡 그리고 쌉쿡 그리고 간편요리왕 육식맨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 은수저님 거다 은수저님 엄청 많아 나 이거 하나씩 다 해보려고 내가 아 요리왕 비룡님도 있고 한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와 되게 새로운 분들도 되게 많이 했다 아 준스 비스트로 님도 있고 어서오세요 준스 비스트로에 그건 내꺼 안녕하세요 자취요리 시즌 방부땡입니다 이것도 있고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이것도 있고 1분 요리 뚝딱이 형이야 아 랜덤토랑도 있고 또 짧대 있고 아 이건 요리 채널 아니고 그게 드라마인데 짧은데 본 엄청 좋아해가지고 짧대 있고 와 진짜 요리밖에 없어 어떻게 이래 내가 요리에 꽂히긴 했나봐 오 진짜 요리밖에 없어 아 용디 맞아 용디님 것도 맞아 용디님 거 되게 많아 용디님 것도 있고 보자 공격수 셰프님 것도 있어요 이거 척척척척척 최전방 공격수 그거 맞나? 내가 우유수육 이것 때문에 한번 해봤거든 딱딱딱딱딱 이걸 텐데 이거 딱딱딱딱 이거 딱딱딱딱딱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의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실험 영상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많이 봤고 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방구땡입니다 맞아 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방구땡입니다 이것도 있고 여기는
아 맛있겠다.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이것도 있고. 맞아 맞아 맞아. 한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 외의 분들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자주 보는 요리 채널은 한 이 정도인 것 같아. 뭐 복근 운동 뭐 이런 것도 있고. 와 뚝딱이 한 거 진짜 많네. 육식맨님 거랑 고남님 거랑 와 여기까지 다 왔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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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아 또 이런 거 보면 또 요리를 해 먹고 싶단 말이야. 아 안 돼 근데 재료들이 집에 이제 많아지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를 많이 해먹는데 남은 거 막 짜투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재료를 사면 안 될 것 같아. 좀 참아야 될 것 같아. 콕콕콕콕콕콕콕콕. 쏘쏘쏘쏘쏘쏘쏘쏘. 리무진 서비스 만우절 특집 이거 봐야겠다. 나 이거 못 봤어. 나 기타 가르쳐 주세요. 아 요리사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네 오늘은 제가 만우절 거짓말처럼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방금 제가 불러드린 그 노래들 이제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들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 네, 4월 1일 만우절 오늘에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데요. 방금 제가 불러드린 노래들의 가수분들 중 오늘의 게스트가 숨어있다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 그래서 지민이 형이 나오는 거구나. 네, 여러분 다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게스트 GOD의 윤계성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민이 형이 아니었어. 아 만우절에서 거짓말했지. 네 거짓말입니다. 네, 만우절이다 보니까 이제 제 장난기를 좀 발휘시켜 봤는데요. 진짜로 가볼게요. 네 빅뱅의 태양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짓말이잖아. 썸네일에 그렇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소개만 하다가 오늘 끝낼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가볼게요. 자 오늘의 리무진 서비스 거짓말 같은 게스트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한 번 더 할까?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둘이 약간 생김새가 약간 그 색깔이 비슷한데? 우리 프로그램 리무진 서비스가 그 무쌍에다가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이 나왔습니다. 네, 리무진 서비스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하고 아, 되게 아니. 대단하신 분들만 나오시는데
제가 감히 또 출연을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저희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런 칭찬 들으니까 너무 영광스러워요. 아, 제가 너무 영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아닌 지민 자체로 솔로 앨범을 내셨어요. 네네. 앨범명이 페이스. 네. 네, 페이스. 페이스 앨범. 어떤 앨범인지 안 들어도 돼. 아. 예. Yeah, 그러다 토크하고. 방탄소년단도 그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을 했잖아요. 방탄소년단만의 것이 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민 씨는 방탄소년단 음악과 지민의 음악은 좀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뭐 사실 관계가 뭔가 없고 뭔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힘들 것 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냥 온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것만을 표현하는 것 말고 크게 어떤 게 다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확실히 방탄소년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방탄소년단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되게 무수히 많은 히트곡들 허리 펴야 돼. 허리 펴. 지금 보고 있는 아미들 다 허리 펴. 의미 있는 곡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굉장히 많은데요. 한 곡을 뽑으라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곡이 아 근데 진짜 너무 최고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봉들빵을 모르겠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다음 토크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예.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돌 지민 씨를 모시고 어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대단한 업적들을 이렇게 막 열광 좋았어 붉은색 신호등 이거 알아요? 그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그 나이도 아 나는 그렇구나가 아니라 아무튼 그 알죠? 그런 느낌 아니 요리 프로그램 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전적곡 보컬 모음이 있는데 다나카 와스레나이 다나카 와스의나이 뭔 소리야 아 미안해 이거 그거 했던데 그 약간 그 오마주 패러디 오마주 같은 했던데 그 무대하다가 마스레나 하다가 미안해 이거 하셨던데 방탄 노래 불러달라고 요즘 그거 이거 나만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걸 텐데. 그 찌드래곤 씨 있잖아요. 찌드래곤. 아 요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파리 가서 바게트 앞니로 깨물지만 앞니 다 깨집니다. 이거 알아요? 초월 더빙, 초월 번역.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 몇 번을 둘러봤는데 진짜. 아, 영인호, 영인호. 이거 알아요? 찌드러곤 알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웃겨. 알아요? 학교 중에 생생생 무슨 모이자 선생님이 와라도 웨이팅 하신다. 잡에서도 비행기 so fly so high 하늘 높이 내내나 어쩌고 항공 swag. 닥중 싸우기는 암차게 이즈가게 이즈가게 외양간에는 싸우가지 엄마 엄마. 이거 알아요? 아니 비하는 거 아니라 저도 이제 그 비하는 절대 아니에요. 너무 재밌고 웃겨서 그 찌드래곤 씨가 발이 가서 바가 트랍니다. 깨물지 맙니다. 깨집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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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재밌는 걸 어떡해. 진짜 웃겨가지고. 진짜 맨날 따라 했단 말이야. 학교 종이 쌩쌩쌩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 나는 진짜 엄청 팬이기도 했고 진짜 엄청. 아 진짜 너무 웃겨. 나 그거 찌드래곤씨 뜨기 전에 이미 그 영상을 봤었어. 근데 요즘 한창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봤는데 맞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됐구나 했지. 어 뒷골 아플 정도로 웃겨. 나 진짜 학교 종이 쌩쌩쌩 그거 따라하려고 진짜 얼마나 노력했는데. 학교 종이 쌩쌩쌩 무슨 모이자 선생님이 뭐래도 웨이팅 하신다 스웨 바드. 아, 또 뭐 있더라? 초월 더빙이 몇 개 있었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 잘 들어. 뭐 영어로 감사하단 뜻이야? 이런 것도 있고. 아, 근데 파리 그게 너무 웃겼어. 바리 가서 바게트 깨물 앞니로 깨물지 마 앞니다 깨집니다 이런 거는. 아 너무 웃겼다 진짜. 아무튼 저는 재밌어서 따라하는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영인아 양인아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양인이가 누구예요? 인양이었나? 양인이었나? 저 그것도 알아요. 그 뭐지? 추억아 그것도 알아요. 추억아 그 태양 선배님이 추억이라 부를게 했는데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지드래곤 선배님이 추억아 그런 것도 봤어.
학교 종이 생생 다 아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어쩌고저쩌고 파스타 될 거야. 이거 한눈에 보는 세상 이것도 이 채널도 되게 좋아. 한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던데 되게 유익하고 좀 건강에 좋은 그런 영상들 많이 올려주더라. 한눈에 보는 세상 되게 영상을 너무 잘 만들었어. 이쁘게 귀엽게 깜찍하게 깔끔하게 알잘 딱갈센 브라우 볼게 뭐가 있나. 아, 저 사거리 지평선이었구나. 나 시간의 지평선. 요즘 아는 노래가 없어서 하 모르겠다. 어딨냐. 오늘 밤새고 나가겠다. 망했다. 이제 잘까? 너도 자야 되긴 해. 어, 자야 되긴 해. 나도. 나도 자야 돼. 없어. 없어. 부른 노래가 없어. 나 이제 자러 간다. 지금 8시 40분이거든. 곧 9시인데 2시간 뒤에 나가야 되니까 거의 못 잔다고 보면 돼. 맞다, 잠이 왔다. Fall asleep. 땡큐. 다음엔 꼭 뭐. 내가 이래야 합니까? 뭐 내가 알까? 일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 나도 이제 일해야 돼. 우리 각자 각자의 일을 하고 살아가잖아. 밥 먹는 것도 일이고 자는 것도 일이고 숨 쉬는 것도 일이야. 일을 놓을 순 없어. 우리 각자 모두 항상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살자. 알지? 나도 이제 내일 오늘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살려고 해볼게. 안녕. 나 이제 쉬러 간다. 약속은 12시 있다가 나가야 될 것 같아. 나도 사랑하고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고. 응? 사랑하니까 우리 아프지 말자. 건강하고 우리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고 악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잘 쉬어. 조만간 밥 한번 먹자. 들어가 들어가. 안녕.
너무 내가 이것만 보고 있었지? 아이 미안하다. 내가 멀티가 안 돼. 내가 멀티가 안 돼서. 아무튼 건강 잘 챙기고 나 간다. 들어가. 그래 그래. 안녕. 그래 아포방포. 돌려. 잘 거야 안녕 나 간다.